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해커스 1 4급 어휘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런 주제의 문제가 나옵니다. 당신이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는 설령 노력만 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린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시어가 중요할까 여러분? 방향. 그렇죠. 그리고 우리 쓰기 제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회전을 하거나 직진하거나 그다음에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역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다, 직진하다 등등의 방향과 이런 길찾기에 관련된 주제어를 여러분 확실하게 공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의 20에서는요, 길찾기에 관련된 제시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를 향하여 정말 방향이 나왔을 때는 원래는 왕이라는 개사를 써야 돼요. 왕, 왕, 왕. 자, 그럼 지금 예문해 보세요. 자만, 快 到了. 우리 곧 도착해요. 곧 뭐뭐일 것이다. 快 什么什么了. 문형 체크하시고요. 再往前走 3分钟. 뭡니까? 앞을 향해서 3분만 더 가면 就行了. 됩니다.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직진하다 뭐 했어요? 往前走. 외우셔야 돼요. 往前走, 往前走, 往前走 이런 거꼭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가다, 往前走, 앞을 향해서 3분만 더 가면 就行了,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착할 것이고, 到, 갑니다. 走, 가능해요. 됩니다. 行, 올바른 수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이었어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향에 관련된 제시어들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뭐, 오른쪽, 왼쪽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왼쪽 들어가겠습니다. 左边, 왼편, 왼쪽, 边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어느 쪽, 어느 어느 편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左边, 左边, 左边.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不要走危险的路, 左边的路更安全. 와, 어떠한 길요, 여러분? 우리 배웠으니까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위험한 길로 가지 마세요. 左边的路更安全. 왼쪽의 도로가, 왼쪽의 길이 더 안전합니다. 올바른 수로만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길, 左边的路까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左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오른쪽 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니까 발음이 뭐예요, 여러분? 시작. 이어. 그러면 오른쪽, 오른편, 여边. 右边, 右边.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前面有个学校. 앞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가 있대요. 它右边就是海洋馆. 그것에, 그 학교에 오른쪽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海洋馆, 아쿠아리움, 수족관, 海洋馆, 장소에 관련된 제시어들 쫙 한번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右边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상급 어휘인데요. 별표 3개. 지나다,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내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구정 명절을 세다. 过年, 뭐, 过春节 이런 거 배웠고요. 생일을 보내다. 过生日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습니다.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지나다 볼게요. 她不太会看地图. 그녀가요, 지도를 잘볼줄 몰라요. 그래서 只好坐出租车过来了.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过来 왔어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过는 지나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过来 지나온 거예요. 过来了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잘볼줄 몰라서 不太会看 택시를 타고 坐出租车 오다 过来. 그러면 이 过는 이렇게도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다. 明天女儿要过生日了. 선생님 예문 넣어드렸죠. 내일 딸아이가 생일을 해요. 그래서 该送什么礼物比较好呢? 마땅히 어떤 선물을 해줘야지 比较好呢? 비교적 좋을까요? 우리 이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겠죠. 마땅히 어떤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该送什么礼物比较好呢? 이런 좋은 표현들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꾸어님 방향을 나타낼 때 지나오다 꾸어라이 말하는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는 라이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말하는 사람과 멀어졌을 때는 지나가다 한국어 개념하고 똑같겠죠. 꾸어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길을 건너가다라고 했을 때 过马路라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라는 过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过였습니다.
자, 15번부터 들어갈게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장소, 地方, 상급 어휘로서 별표 3개. 여러분, 아마 이제는 우리가 대20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地方이라는 제시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의미, 예문만 보고 살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地方, 어떤 곳이었죠? 抱歉,那个地方我也不太熟悉. 죄송합니다만, 그곳요. 저도 잘 이런 어휘를 복습하셔야 되겠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抱歉,这个地方我也不太熟悉.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你去问别人吧. 당신 가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정도의 만약에 중국에서 지나가는데 길을 물어볼 때 이렇게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抱歉,这个地方我也不太熟悉,你去问别人吧.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地方입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동서남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 중국에 갔을 때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제가 길을 물어봤어요. 요주이 저머저 우체국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 지나가는 행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동쪽을 향해 가세요라고 했어요. 왕동맨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 동쪽이 어디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길을 묻고 답할 때 동서남북의 개념을 되게 많이 쓴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시남北의 정도의 어휘는 꼭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행히 우리 한자의 발음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동시남北의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똥 나왔습니다. 자, 我以为入口在东边，边 들어가면 어느 어느 쪽, 어느 어느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웨이 나오면 구분하세요. 런웨이도 나오고 지금 이웨이도 나왔는데 런웨이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과 반대되는 뭐뭐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我以为入口在东边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입구가 동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동쪽에 있다 없다? 동쪽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에고 저우 추월러 또 나오네요. 결국에는 길을 잘못 갔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뭐뭐인 줄 알았다. 이런 특별한 동사들이 어순별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인 줄 알았어요. 이 way입니다. 자, 17번. 동시 나와야 되겠죠. 시 나왔습니다. 별표 2개. 如果想要去邮局，就得一直往西走. 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往东走, 往西走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만약에 당신이 우체국에 가고 싶다면, 就得, 여기서는 마땅히 뭐뭐야만 한다, 应该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 서쪽을 향해 가세요. 길을 이야기할 때 어느 어느를 향해서 왕이라는 개사 들어가야 되겠죠. 서쪽을 향해 가다, 往西走, 계속 서쪽을 향해 가세요. 一直往西走,一直往西走,一直往西走. 이러면서 여러분, 회화도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就得一直往西走까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까지 나왔어요. 자, 18번에 난, 별표 3개, 상급 어휘입니다. 난. 火车站有南北两个入口. 여러분, 정말 중국의 어떤 곳에 가면 선생님이 학교를 다니는데 동서남북에 네 개의 문이 있어요. 잘못 가면 한참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자, 기차역에 남북,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입구가 있어요. 从哪个入口进去? 이런 거꼭 물어봐야 돼요. 어느 입구로 진취 들어가야만 합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예문 너무 좋습니다. 火车站有南北两个入口，从哪个入口进去？였습니다. 南北 이런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난이었어요. 자, 그럼 시험에는요, 남과 베이와 결합해서 남과 북쪽, 남쪽과 북쪽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베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동쪽과 북쪽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시작, 동베이 이렇게도 듣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베이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제시어들이 종종 듣기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난이었어요.
19번 D, 도, 지도. 당연히 길찾기에서는 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는 우리 핸드폰 지도, 쏘지 D, 도.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쏘지 D, 도, 회, 提醒, 我们, 怎么走. 우리 핸드폰 지도가요, 일깨워 줄 거예요. 我们怎么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일깨워 줄 거니까, 你放心, 당신, 안심해도 됩니다. 일깨워 주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니까 한번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提醒, 안심하다, 放心, 정확한 수로 잡는 연습들 꾸준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쏘지 디투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모 들어갈게요. 층 들어갑니다. 층, 별로 어려운 예문은 아닌데요. 你坐电梯到一层. 첫 번째 동사,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到一层, 1층에 도착하고 나서 走出写字楼大门, 건물 정문을 걸어서 나가면 就是 네 번째 동사, 超市了, 슈퍼입니다. 이렇게 이러는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타서, 坐, 그 다음에 도착하고 到, 건물 정문을 나가면 저주이다 시 이렇게만 수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2층입니다. 자, 이 층이 이렇게도 응용이 될수 있는데요. 층수를 나타낼 때 楼层이나 구름층이나 위층, 그 다음에 이중, 여러분 두 겹이라고 했을 때 双层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위아래 두 층이라고 했을 때 上下两层이라고도 응용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층이었어요.